참 예수님. 어디서 새 소리가 나네요. 여기 들어와 있나요? 밖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네. 외로이 짝을 찾고 있는 소리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예, 줄이면은 한가문연이라고 하죠. 네, 한가문연, 네, 후원 회원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고요. 또 우리 김정식 로제르 형제님과 베드로 형제님 와서 생활 성가를 또 불러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 여기 다 나와 있듯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네, 성화입니다. 그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이 아니라 성화. 한자 뜻 그대로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화. 모든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거룩하신 하느님, 우리가 믿는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아가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는 말의 뜻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는 변화가 되는 거지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의 발단은 변화하려고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은 변화가 나중에는 돼야 돼요. 왜? 주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지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자칫 잘못 혼돈을 하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변하겠지, 내가 열심히 미사 참여하면은 내가 변하겠지, 거룩하게 변하겠지. 물론 그거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네, 하느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거를 잘못하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성화라는 주제로 이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화. 아, 정말 우리는 신앙인의 길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성화의 길이에요. 성화의 길인데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서 내가 성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노력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는 아닙니다. 예,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흠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세속에 우리는 물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세속에 때가 끼고 찌들고 또 어떤 때는 더러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처럼 자신의 추하고 죄스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하거나 또 하느님의 눈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도 합니다. 어느 때는 내 양심이 무뎌져서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매우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속은 썩어 있으면서 겉은 번지르르 하고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도대체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교만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온갖 위선과 거짓된 삶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죄스러운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성화. 내가 죄스러운 존재지만 그분께서 나를 그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가장 근본은 하느님의 이 무한한 선물입니다. 성화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분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느님이 알아서 주시는 선물.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고 노력한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화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상처로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게 하느님은 용서와 치유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은총이에요. 우리 모두는 성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성화,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가정의 성화, 또 이 교회의 성화, 또 이웃의 성화, 그리고 이 나라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성화 없이는 내 가족 또는 내 이웃, 내 나라의 성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개신교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성시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개신교에서 그렇게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제 그 어느 한 그 일부 있겠죠. 일부의 그 개신교에서는 그 너무 지나치게 이런 성시화를 내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느 날 그 산에 이렇게 그 둘레길 있죠. 네, 둘레길을 가는데 그 땅바닥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웬 바닥에 이 둘레길인데 산에 둘레길에 왜 십자가 그려져 있나 했더니 또 가니까 또 그려져 있고 또 가니까 또 그려져 있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느 개신교 어떤 신자가 가면서 전부 다 표시를 하면은 그 땅은 전부 다 하느님 땅이에요. 네. 그리고 거룩하게 뭐 이렇게 성스럽게 되는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땅, 우리 교회 땅, 우리 뭐 하느님 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당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십자 표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찬송가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참 그 좀 잘못된 거죠. 예. 성시화 뭐 단어는 달라도 괜찮아.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 그거는 다 똑같은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너무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성화, 성시화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이 해주시는 건데 왜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요?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네.
아무튼 우리가 성화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내 가족을 성화시킬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성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모세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 예,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로 되긴 되지만은 그러나 완벽하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이 거룩하신 분.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습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네,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거룩한 삶을 살다간 이런 그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그 일본 가톨릭 문인이고 평화의 사도였던 나가이 다카시 박사입니다. 나가사키의 노래책에 나오는 주인공이기도 하죠. 참 그는 참으로 거룩한 삶, 예, 성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분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그의 묘비명입니다. 그는 방사선과 의사로서 환자들이 얼마큼 X선에 그, 네, 노출되어야 하는지, 예, 알기 위해서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결국에는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피폭을 당해서 또 세상 떠나기 전까지 들어 누워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권의 책을 집필해서 그 당시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느님께서는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다. 네,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오랫동안 그냥 두루누이 상태. 네, 그러면서 오로지 손이 움직여져서 집필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분은 생애를 통해서 하느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온 이 나가이 다카시 박사는 틀림없이 성화된 삶을 살았던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성화로 많은 사람들을 성화의 길로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성화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고 그러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화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러한 의미를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성화되고 또 가족이 성화되고 이웃이 성화되고 이 나라가 성화될 때 정말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성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